오늘은 페미가 정신병인 이유를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도 페미가 정신병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우와 여시들 나 우리 지역 비혼 오픈 카톡 들어왔어 라는 글을 작성한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. 지역 이름과 여자만 검색해서 비혼 친목방 들어갔고 페미니즘 관련 질문 대답 심사했어. 내가 관음 소추한 남이면 소추를 천갈래 만갈래 찍겠다는 글 읽고 음성 녹음 인증하고 모임 활동 중이야 라는 말을 하는 페미년이 있습니다. 남자면 고추를 만갈래 찍겠다는 저 음성 녹음 인증 클라스가 보이죠? 저런 식으로 극단적 레디컬 FM을 하는 여자는 과연 정신병자일까요? 조울증 판명받아서 식욕 제기하고 다투하고 있어. 난 추우면 우울해지는 미친 정신병자 여자야 라는 말을 보면 소추 만갈래 찢는다는 이 여자는 정신병자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완전 페미에다 정신도 건강하고 나랑 페미 코드 잘 맞던 친구가 남친 생기고 네일아트 발톱아트 리프팅 피부가 다니네 쩝 이라고 자신의 페미 친구가 변절했다고 속상해하는 여자가 있습니다. 페미년이 남친 만나는 것도 소름돋긴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저 한년은 과연 정신병자일까? 라는 게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. 나 국가건강검진했는데 우울증 소견 나왔어 라는 정신병에 걸린 여자였죠. 진짜 예외 없이 페미는 정신병에 걸려 있었습니다. 또한 페미나 진보 좌파 성향 있는 잡지사나 언론사 있어? 나는 이 여자의 정신병력 역시 살펴보겠습니다. 이 여자는 우울증 약을 챙겨 먹는 중증 정신병자였고 단기간에 10kg 쪘더니 우울해졌어. 나 ADHD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역시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였죠. 이쯤 되면 페미를 해서 정신병에 걸리는지 정신병 있는 여자가 페미를 하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. 이제는 조금 더 미친 여자를 보여드리죠. 페미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개꿀일 텐데. 나는 뇌내망상을 짓거리는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는 대가리 비어있는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. 우울증 약 먹고 10kg 살쪘어. 체형은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나 봐 우울증 약 먹고 돼지 됐어 라는 여자였죠. 역시나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페미 수당이라는 미친 소리를 했던 게 보이실 겁니다. 내 주변에 제일 페미 메갈 대장인 친구가 제일 남자 좋아하는데 이거 왜 이런 걸까? 라는 말을 하는 페미 친구 페미년이 있습니다. 역시나 페미년이 남자 좋아서 미치겠다는 말에 소름이 돋으시겠지만 우울증 약을 역시나 먹고 있는 우울증 정신병자였고 여자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 자살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라 그렇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자라서 죽었고 여자라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고 있죠. 여기까지 봤을 때 진짜 정신병자들만 모인 곳이 페미 모임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?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여자가 사회적 약자라서 자살을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팩트는 남성들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. 그렇다는 건 남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반증이 아닐까요? 페미니스트인 여자가 여친 있는 남자만 좋아하는 거 정신병일까? 남자 꼬셔서 헤어지고 나한테 오면 팍 씹고 또 여친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이거 반복하고 있어 라는 글을 썼습니다. 이런 벙신 같은 여자들도 우리 여성시대에서는 결핍이 있어서 비정상적 관계에 집착하는 거다 병원을 가라 라는 말로 공감을 해주고 자신을 욕하는 여자는 응 불안한 여시야 네 남친 내가 꼭 뺏을게 자기 남친 뺏길까봐 불안한 한국 여자들 존나 많네 내 고민에 집중해줘 라는 정신병자가 넘치는 게 바로 이곳 여성시대 페미니즘의 소굴이죠. 이 영상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페미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말하실 건가요?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에게 제로콜라 한 잔 사 마시는 용돈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정신병에 걸린 여자가 페미가 되는지는 모르겠다. 하지만 페미하는 여자는 모두 정신병이 확실하다.